근데 저는 영상 안 남기는. 어?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진욱 씨 미래의 저에게. 미래의 저에게 해주셔도 돼요. 얘기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 와! 와! 멋있어. 행복하게 해줄게. 오, 어떡해. 멋있어. 너무 멋있으시다. 내가 호강하게 해줄게.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 드림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빵빠레부터 불면서 시작해야겠는데요. 요즘 빵빠레란 말 잘 쓰네. 자, 빵빠레부터 불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러이. 가요? 조금 이따가 멘트 하시면 가요. 도연 선배님 만나신 적 있으신지? 저는 없어요.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다고? 네, 옛날에 그때 미추리랑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었어요. 형 언제? 저 만난 적 있죠. 언제? 나는 그 했던 그 예능에 같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름도 부르기 전에 웃음이 절로 나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배우 이진욱 씨 그리고 배우 송강 씨입니다. 네, 장도연 씨 타로 기후에 같이 이제 출연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러 가신 거였어요? 가시죠. 어이구야. 화보 같다, 화보. 아이고, 착착착.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 잠시만, 저희가 앉기 전에 음료를 고르실 수 있어요? 아유. 웃음이 나네, 웃음이 나. 술도 있네요. 술도 드셔도 돼요. 술 드실래요? 형, 술 한 잔도, 한 잔도 못 드세요. 그럼 오늘부터 드세요. 너무 양아치 같은 이야기였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세요. 두 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 살롱드립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송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아유. 자, 두 분께서 물론 이제 홍보라는 그 소개 목적을 갖고 오셨겠지만 제가 제작진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강 씨께서 제가 하는 프로에만 홍보로 나오겠다라고 했다는데 거짓말이구나. 아니, 아니, 진짜입니다. 와, 거짓말이네. 내가 이 프로그램도 너무 잘 보고 있고. 그래요? 네, 누나만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아무튼 빈말이라도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아, 근데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38인데 키가 더 크시면 높은 거예요, 진짜. 뭐가 높아요? 이거 굽이 전혀 없는데. 왜 초장부터 그런 재성난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되죠? 여기 색깔? 어떤 색으로 알고 계셨어요? 저 지금 뒤에 막 뭐 공사 테이프 소리 들리죠? 이게 저희 내추럴한 색깔이에요. 그런 내추럴. 아.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니, 막 웃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야지 되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근데 막 또 재미없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 근데 진짜 둘이서 진짜 재미없는 타입이라 처음부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거에 대한 좀... 울렁증 있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 사람들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분 나온 거? 아, 진짜 봤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봐요. 아니, 잠깐만요. 아, 너무 서운해요. 봤어요. 봤잖아. 저 테이프 소리 왜 나는 줄 알아요? 열받으면 저걸로 입 막아버려. 자, 그래서 쓰리투엄 시즌 2 12월 며칠에 스트리밍이 가능한 거죠? 12월 시작하는 첫날에. 첫날에? 네. 그러면 촬영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근데 2랑 3랑 거의 비슷하게 찍긴 했는데 연결해서 찍었습니다. 아, 하긴 그러면 3월에 끝났으니까 1년 1개월 찍었어요. 그러면은 빼기라면 어떻게 되죠? 뭐에서 뭘 빼야 돼? 3월에 끝났으니까 1년 1개월을 찍었어요.
작년 2월. 2월 작년 2월. 어, 작년 2월에 했어. 이제 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2랑 3는 좀 더 스케일이 막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네. 커졌죠. 그 아니 스케일이 커졌죠. 우리가 목적어도 있어요? 뭐가 뭐를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분사라든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톰 안에서만 시즌 1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시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어,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괴물이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장소들도 다 너무 크고 괴물들도 더 많아지고 분장도 진짜 너무 진짜 같아서 많이 놀랐거든요. 실제로도 좋은 배우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무서워서 그래.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유진우 씨께서 작품 안에서는 흉터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말끔해진 모습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처음에 맡았던 편상욱이라는 캐릭터는 죽었고요. 죽었지, 죽었어. 그 정의명이라는 캐릭 그 아니 쌍둥이 아니야 아예 아무 보지도 않으시고 아니야 아. 가만히 있어. 아니, 쌍둥이라고 왜? 하니까 곤란하게. 쌍둥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웃기려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그 정의명이 편상욱 몸을 지배하게 됐죠. 어. 그래서 흉터가 없어지고 겉모습은 편상욱이지만. 정의명인 캐릭터. 상욱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상욱이는 이제 겉모습만 나오죠. 그러면 그런 거 있으세요? 잘 나올 것 같다 혹은 너무 고생해서 궁금한 씬? 저는 그 궁금한 거 있어요. 강희. 뭐요? 강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이 진짜 좋잖아요. 아유. 근데 그 장점이 한껏 드러난 씬이 있습니다. 오! 아, 엉덩이 나오는 거?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어, 저는 봤는데요. 괜찮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몇 회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만 보시려고. 아니. 아니, 그걸 더 집중해서 이제 1화 나와요? 난리 나겠네. 세계가 뒤집어지겠네요. 알겠어요. 1화. 그 스위트홈이 욕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분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 괴물은 뭐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기적인 유전자, 도파민 에 미치다 이런 책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뭔가 도파민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도파민 어느 정도? 아, 지금 이제 도파민이 아니라 현재 지향적인 물질들인 거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도파민 괴물. 도파민 괴물. 그래서 저는 도파민 괴물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지우 씨는 저는 괴물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욕망이 없어가지고.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운동화 좀 하시잖아요. 운동화도 좋아하시고 뭐 스포츠도 많이 즐기시고. 그럼 요즘에 가장 재밌는 건 뭐예요? 요즘에 재밌는 거 여행 재밌습니다. 여행 뭐 항상 재밌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사막을 갔었는데 낙타도 타고 너무 뭐 그죠? 네. 오 좋아하신다. 왜 낙타에서 이렇게 부끄러워지셨어요? 낙타 위에서 사진도 찍으셨고. 사진 찍었습니다. 지는 해를 사막에서 보는 것도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아 그치. 이제는 지는 해가 마음에 와닿는 나이가. 언제를 기점으로 지는 해가 와닿으셨나요? 글쎄요 한 작년? 재작년? 예전에도 좋아하긴 했는데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직 이해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요. 도파민 오직 도파민. 요즘은 도파민 터져. 쉴 때 루틴 같은 거 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멍을 때리다가 헬스장을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그날 관심사가 있는 생긴 유튜버들을 유튜브를 봅니다. 그거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다시 그 책을 읽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엄청난 그런 게 있죠. 희열이나 좀 채웠다. 보강차고. 내가 궁금한 거를 머리가
꽉 찬 느낌. 지식이네. 전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오! 아침에 이렇게 오! 해가 들어올 때 지금 같은 날씨에 오! 광고 같다 광고. 창문을 열면 소파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와 옷 이거 옷도 맥심색이네. 오!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던 게 딱 그 순간이었어요. 그 아침 시간대 일어나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담요를 덮고 누웠는데 그 담요가 진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살에 닿는 그런 느낌. 네네. 이런 게. 그래서 그때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가 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치기까지가 되게 귀찮은 과정이어서 한 몇 년을 그냥 약간 그 고장난 상태로 됐다가 그걸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싹 고쳤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를 들으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나왔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제가 요즘 클래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꽂힌 게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베를린에 다녀왔어요. 어머! 제가 이제 하루 시간이 여유 있어가지고 자유시간이 이제 혼자 남았거든요, 베를린에. 그래서 뭘 할지 생각하다가 베를린 필이 유명하잖아요. 베를린 필하모니. 오늘 뭘 연주하지 했는데 베토벤 심포니 7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걸 예약을 해서 혼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깔끔한 옷을 준비해 갔거든요. 귀여우셔! 비도 내렸어요, 그냥. 오메. 비오는데 자전거 타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코트도 샀어요. 근데 그 코트도 멋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려고. 또 진짜 웃긴 건 제가 그 듣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벨소리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자체가 다 영화 같아. 너무 선물 네네네. 같았겠다. 근데 어쨌든 그 멋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행복이 되게 맞아. 어렵지 않구나. 맞아. 그리고 행복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태가 아니라.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내가 뭐에 행복한지. 제가 그건 이제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사소한 거에, 맞아. 이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게 돼요. 아무튼 뭐. 어머, 세상에. 그랬다고요? 와, 나 되게 그 짧은 무슨 단편 영화 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다 끝나고 브라보! 뭐 이런 거 해요? 네네. 근데 항상 그런 거 있거든요. 언제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 맞아. 눈치게. 박수 치는 게 사실 치면 안 되는 순간에 칠 때도 있어요. 맞아. 다들 칠 때 같이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 뮤지컬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하면 끝난 거죠. 근데 다시 와 이러면 그렇죠. 나 이걸 너무 떼버리고 싶잖아. 너무 짜증 나잖아 이게. 아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표현이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자, 송강 씨가 오셨으니까 제가 이 일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송강 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애 송강호 배우의 이름으로 잘못 등재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헬스장에 있었는데. 이게 나왔네 하고 검색을 했는데 제가 아니라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서 되게 웃으면서 재밌었어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팬덤 이름이 송강호가 될 뻔했다라는 얘기 듣던데요. 처음 송강을 조호 해가지고 송강호가 될 뻔했다. 지금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송편. 송편? 아, 귀엽네. 송편이 있었고 송강근이라고 원래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송강근이었거든요. 근자 돌림에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빼버렸어요. 근자를. 이제 팬분들이 그걸 알아서 송강근이랑. 자, 느닷없이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누구한테? 자, 미래의 송강에게. 아니면 현재의 송강호에게. 그게 느닷없죠? 예, 느닷없죠? 아, 네. 둘 중에 어떤 분에게 쓰실 거죠? 미래 송강에게 쓰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50세의 송강 씨에게. 왜 50세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50세의 송강이 본 저는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진욱 씨 하면 영화관에서 비명이 나왔던 한국 영화 화제의 등장신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저는 영상 안 남기나요? 50세 송강이분 저는 열심히 살았구나. 어?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진욱 씨 미래의 저에게? 미래의 저에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 아~ 와! 와! 멋있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 어떡해. 멋있어. 너무 멋있으시다. 내가 분명히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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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송강 씨 다시 할래요? 내가 호강하게 해줄게. 좋아, 좋아. 자, 그럼 화제의 등장신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나머지 두 씬은 어떤 씬인지 아시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강동원, 강동원 씨가 이렇게 등장하는 씬이고 또 이정재 선배 맞아요. 등장하는 관상에서 네, 관상에서 오, 그리고 네. 우리 이재중 씨의 뷰티에서 제가 나오는 씬이라고 늘 하는 오!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제 얼굴이니까요. 사실 뭐 의아했죠. 뭐 이해는 안 됐는데 지금도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머! 그럼 거울 보는 순간순간은 무슨 생각하세요? 그럼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솔직히 그 독일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 보고 그런 타입은 코트를 걸친 날 보고 아, 베토벤 이거 듣는 나 내가 안 멋있어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거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래? 본인 보고 내가 봐도 요즘 멋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해요. 고맙다. 댓글 같은 것도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잘 안 봐요. 강의는 안 보는 타입. 왜 안 봐요? 일부러? 아니, 물론 응원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 휘둘릴까 봐? 네, 거기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막 궁금하죠.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잖아. 그래서 이해를 끝나면 봐요. 저도 보통은 댓글은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 댓글은 다 확인을 해요. 정말로 다 확인합니다. 왜요? 그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서? 그것도 너무 웃겨요. 욕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 욕을 하지? 뭐 어떤 욕이 있어요? 근데 없긴 해요. 저는 뭐 사람들이 욕을 할 정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에이, 아니에요. 쫓아왔다고 그러겠지!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인스타 주소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인스타 댓글은 너무 재밌어요. 정말. 뭐가 그게 재밌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막 어느 나라 한국어로 남기는 것도 너무 웃기고 번역기 돌려서? 맞아. 네, 그것도 너무 웃기고 난 당신의 이런 점 좋습니다. 뭐 이런 네네, 그런 거 그리고 막 어린 친구들이 결혼하자고 막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무슨 작품을 봤을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말랑말랑한 드라마를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그런 취향 가지면 안 되라고 이렇게 남겨주고 그렇게 남기기도 하세요? 아니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너무 웃겨요. 지금 잘 즐기시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으세요? 요즘 막 주접 댓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같은 팀하니 뭐 프리티 이런 거 같이 꽤 있었던 너무 옛날 거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그리고 뭔가 글보다는 짤? 그걸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주접절보다는 제가 했던 드라마들 그 장면을 이모티콘 마냥 그렇게 하는 것 봐. 좀 연령대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팬들은 그런 거 안 하던데 제 댓글창엔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남겨드릴 나올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누구라도 남기면 되지 뭐. 아니 송강 씨가 사전 인터뷰 때 나는 솔로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 진욱이 형이 나와요? 라고 아니 나는 솔로에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아니 하셔가지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맞아 잘 몰랐어요 거기 촌장님이 자 남자 출연자 입장할게요 그래서 나온대 뚱뚱뚱뚱뚱 이렇게 이진욱 씨가 이렇게 나와서 차에서 문탁 내리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네, 오늘 보다 보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나간다면 뭐 누구로 나가실 거예요? 저는 영수? 영식?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그게 뭐냐면 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 안에 있는 익명으로 하는 거구나. 그 안에 있는 익명으로 하는데 그 이름별로 약간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한테 이름을 줘. 영수란 캐릭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의 사람한테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최종 선택하겠다 하면 그때 내 이름을 얘기해.
아, 너무 단전하네. 봐봐요, 봐야겠다. 그게 이렇게 보다 보면 배우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미묘한 감정선이 그럼요, 있는 건가? 그럼요. 아~ 그거는 진짜 막 진짜잖아요. 그치,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난솔로를 좋아하시는 우리 이진욱 씨. 이게 뭐야? 족자. 누가 되고 싶다고 하셨었죠? 영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나요? 영수?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도현 씨 사인 되게 우리. 어? 100% 버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렇게 영수처럼 걸어 오신 다음에 족자 떼서 갖고 갈게요. 제가 이 족자를 고민 많이 하셨네요. 저 잠깐 화장실 있지? 좀 다녀와도 돼요? 네. 네. 자, 송강 씨도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난솔로 진짜 재밌어. 한번 봐봐. 송강 씨는 뭐라고 하는 거지, 족자에? 아, 그러네. 그러면 강희는 선이 고우니까 옥순. 이게 무슨 실례야? 오신다. 네, 자, 남자 출연자 등장해 주세요. 뚠뚠뚠뚜루두둔. 이 음악 해줘요. 이게 나무예요. 근데 이거 갖고 계시다가 일단 리액션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영수예요, 이렇게. 저는 영수란 이름을. 자, 영수 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으면 되나요? 네, 저 영수 씨 앉아주시고. 자, 다음 출연자 들어오세요. 뚠뚠뚠뚜루두둔. 4번. 가져가서 피고 여기 카메라 보여주면서. 자, 이름 뭐죠? 자, 옥순 씨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드리는 선물 증정식이 끝났습니다. 네,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화장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고생 많으시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진짜 팬인데, 장도현 씨. 진짜요? 어? 자, 그럼 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쁘시잖아요. 어? 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진행 스타일이에요. 어? 오. 그러면 영수님은 옥순이를 선택할 건가요? 제 이름은... 스윗해. 아니, 우리 이진욱 씨가 신조어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고요? 자신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OOTD. 오늘의 OOTD 그거 아니에요? 오, 맞아. 그러면 오늘. 오, 오늘. 야, 너 천재다. 일삼. 오. 생활. 생. 생활. 그러니까 TH 발음이다 이거지. 그리고 하루, 데이, 데이. 오! 네. 오늘 일상 생활 데이라고. 야, 천재다. 이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진욱 씨 OOTD 모르겠어요. 인스타를 그렇게 하시는데 왜 모르지? 아니, 제 댓글만 봐가지고. 댓글? 전혀 모르겠네요. 이게 아웃핏 오브 더 데이래요. 자, 다음. SBN? 채널 이름 아니야? 채널? 오. TBN. TBN과 SBS의 콜라보예요? 신박한데? 아, 저 알겠어요. 뭐요? 서방님. 오! 진짜? 아니요? 진짜요? 진짜로? 야, 녹겠다, 녹아. 진짜? 선배님이래요, 선배님. 서방님 아니고. 서방님. 오, 너무 귀여우시다.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서방님. 오랜만에 듣는다요. 자, 다음은 앞니 플러팅이라고 혹시 두 분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플러팅이 뭔지 아시죠? 아 죄송해요. 아니 자꾸 무시야. 아니 아니 약간 거짓말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앞니를 드러내는 거. 앞니를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앞니를 활용한 플러팅을 한다 아, 해가지고. 본인의. 예, 약간 빙고 웃음. 그래서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그럼 두 분의 플러팅 기술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장점만 보는 타입이에요. 어, 근데 진짜 좋은 장점이에요. 형은 그냥 바라만 봐도 그게 플러팅. 아 진짜 진짜로 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바라보세요. 일부러 계속 이렇게.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바라보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사람한테만 유독 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너무 예쁘다 넌 이래서 예쁘다 저래서 예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오. 근데 감이 있어? 그 어떻게 해? 아리를 하다가 바로 직진을. 아, 전 직진하는 타입이라. 바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이. 아 진짜? 여유다 여유. 그렇지. 어떻게 하세요? 에? 아 노력하죠. 어떻게? 궁금해요. 나? 없잖아요. 봐봐요. 아니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아 나도 티를 내지. 아 근데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아~ 일단 그거지. 아 인성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같이 있으면 재밌다. 아~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아~ 밥을 먹어도 좋겠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어 그러면 나도 괜찮지. 약간. 불편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런 게 있죠. 아휴. 보통 근데 그 다른 얘기인데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은 방귀를 껴요. 방귀? 그게 그런 것도 플러팅 기술이 될 수 있나요? 플러팅일 수도 있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지 씨도 그 빙고 웃음이 그...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는. 아. 그... 근데 근데 방귀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 안에 내장이 꺼내고 내가 이렇게 막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근데 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계란 막 이렇게 막 근데 저도 그런 타입이 아닌데 그 둘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분께서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귀 껴서? 그러니까 방귀 낀 거는 사실 그거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좀 싫을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편해졌다고 근데, 그 순간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분도 방귀를 듣고 본인도 이렇게 화답을 했다던가요? 다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준욱 씨가 갑자기 방귀를 끼면은 어? 신혼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안 그러는데 네. 만약에 상대방이 그랬다고 하면 아, 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끝나고 자 오늘 살롱드립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빵! 이렇게 갑자기 도현 씨가 확 가까워지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끼다 너무 껴가지고 뒤돌아가는데 치마가 터졌어 막 연기가 나 그러면 막 감동받겠네. 아 그건 이렇게 좀 가려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되죠. 스위트 성황님 아 이거 집에 가져갈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모든 맞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모든 맞아요. 근데 왜 살롱들이 맞춰봐요. 살롱에서 이렇게 막 그 잡담하는 맞아 맞아 오오오 그래서 이런 분위기구나. 편안한 잡담. 아 그래가지고 편한 정말 이렇게 편안한 거네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편안하긴 해요. 걱정이 좀 될 뿐이지 이게 방송이 되려나? 뭐가 아쉬우세요? 진짜 마음은 잘 해보고 싶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제 출연 드리고 싶어요. 출연료 있나요? 그러면 이진욱 씨 15만 원 저한테 입금하라고 할게요. 제 출연료 혹시 있으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니요 마음이 정말. 그래서 오늘 아쉬우세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쉽진 않아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와서 똑같은 거 보충 촬영. 보충 촬영 해야죠. 할 거예요? 뭐 강희 지금 나오자고 얘기했으니까 자꾸 강희만 쳐다보네. 아니, 강희가 쳐다보시네. 아니야 강희가 나오자고 했으니까 나와야죠. 강희 안 나오면 강희 안 나와도 나올게요. 자 지금까지 무례한데 친절한데 장난처럼 저희 직구진 지면을 각자의 스타일로 잘 받아쳐준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정말요. 고마워요. 나는 미추리라고 그 예능 찍었을 때가 한참 전이었잖아요. 너무 막 그때는
글로벌 막, 막 난리 났다 이래가지고 오며가며 보면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아니,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아주 변하지 않은. 제가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고맙네요. 그런 친구. 우리 이준욱 씨는 어떠셨죠?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어떤 생각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형님은 눈으로 말씀을 하세요. 눈으로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눈을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 팬이기도 하고. 진심이시죠? 네네네. 아니 그래요? 근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색깔을 좀 읽으셨어요? 네. 저랑 그렇게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 여기 의자 하나 더. 아니. 아니. 서브로요. 발로. 아니 뭐 그건 제 거 뺏어가요. 뭐 아까 뭐 본인 그 페이 가져가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강의 나중에 뭐요? 다른 거 할 때 제가 같이 출연 안 해도 그때는 보조 MC, 특별 보조 MC 같은 거.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 나오신 적 기억하세요? 아니죠. 아 당연하죠. 이예나 배우랑?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진짜! 아, 진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속상해요!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도 깜빡 속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나가지고! 아니, 강의 다음 드라마에! 진짜 속상해요! 여기 또 나오면 나올게요, 진짜! 질문 좀 나눠주세요! 아니에요!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 인증 사인과 함께! 아, 재밌는데요? 이건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본인 사인하는 거죠? 어, 그럼 누구 사인하고 있으세요? 아. 다 거짓말이야. 독일은 진짜예요? 독일도 거짓말이지? 어? 낙타 탄 것도 거짓말이죠? 너 이진욱 아니지? 이렇게 막 갑자기 화장실에서 바꿔왔지?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먹방을 잘하는 분들이라고요. 캐릭터를 정말 맛깔나게 삼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성민, 유현석 배우! 사실은 인터넷 결제도 못하세요. 물건을 핸드폰으로 사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래요. 엔페이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편의점에 써보세요 했는데 QR코드를 이제 그 리셋을 안 하고 보여줘가지고 리셋해야 되는 거야? 자상하다, 섬세하다, 뭘 잘 챙긴다. 예전에 이제 와인을 한 잔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키스신 전에.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좀 풀리고 스윗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제가 지금 빈속에 이걸 왜 먹겠어요? 근데 어? 잠깐만! 깁싸자는 거 아니죠? 시즌 1은 고급 컨셉. 동훈이 한번 꼬셔볼까요? 시즌 2엔 부대접이죠. 거짓말이죠. 아니 왜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엄청 친해져가지고 진심인가 보다 이래서 전화번호 주시면 안 돼요. 이거 017 이런 거 누르세요. 이거 가져가야죠. 장도연의 살롱 아니 가져가야 돼요.